자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 선생입니다. 2019학년도 6평 대비 시간을 줄이는 방법 예, 과탐 물리 강사 강민웅 선생입니다. 자 이번 캐스트는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이 이제 임박했는데요. 이런 중요한 시험들을 볼때이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최근 타임어택 타임어택 이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물리도 사실은 예외는 아닙니다. 시간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 그 시간 부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당히 좀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 물리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쩌면 몇몇 과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시간적인 분배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킬러 문제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가 아,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실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그 킬러 문제도 3분 내에 풀어낼 수 있게 문제가 구성되기 때문에 아, 1등급을 꾸준히 맞는 사람들은 시간 부족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물리의 특징이죠. 다만 이제 1등급 엔트리까지, 1등급 겨우 엔, 겨우 1등급 맞는 이런 학생들까지도 아,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이 시간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1순위 땡땡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뭘것 같습니까 1순위는 당연히 실력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수 있는 실력이야 문제 하나하나를 빨리빨리 해법을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런 실력이 있다면 당연히 시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쭈루 풀어도 뭐 시간이 좀 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실력 향상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지금 들으려고 이 캐스트를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당연히 실력이 맞습니다만 아, 멘탈일 수도 있어. 멘탈.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대하는가 이런 멘탈. 그 멘탈 안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겠다라는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획조차 없이 여러분들이 연습을 시험 보는 연습을 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전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될수 없겠지. 따라서 이제 제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는가 그 실력 실력이란 건 제가 지금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시험이 임박한 상황. 그건 마찬가지 수능 전에도 실력은 여러분이 평소에 꾸준히 꾸준히 키워 나가는 것이지 뭐 시험을 앞두고 바로 여러분 실력을 키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평소에 해야 되는 과제가 될 것이고. 저는 이제 여러분이 원했듯이 바로 스킬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실력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완성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시험만 들어가면 내 실력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이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압도적인 절대적인 1등급 만점을 위한 캐스트는 아닙니다. 1등급 미만 또는 아, 불안한 1등급 이런 학생들을 위한 캐스트가 되겠고요.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바로 구조화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구조화. 30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아요. 30분 동안 20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면 짧겠지만 구조화 시켜야 되는데 어렵지 않아. 그냥 15분과 15분 반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물론 뭐 여러분들이 좀더 세분화한다면 초반 15분이랑 후반에 15분 중에 10분과 5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응? 후반 10분 정도 푼 다음에 그때까지 푼 것들을 좀 마킹을 한 다음에. 그리고 마킹하지 못한 것들을 풀어나가서 채워넣는 방식 이건 여러분들의 개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자기 에 맞는 방법이 있잖아요 전 그런 거안 한다 나는 그냥 다 고민한 다음에 딱 1분 전 1분 전에 마킹하고 끝낸다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여러분들의 성향의 차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15분과 15분을 구분해서 구조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등급의 여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20문항 중에 이 물리는 1이나 2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1, 2다 마찬가지인데 20문제 중에 15문항이 쉽게 쉽게 풀어나갈 수 있어요 1분 이내에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그 등급이 결정되는 건 바로 이 5문제인데 이 5문제가 여러분들이 중상위권 뭐 1, 2등급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이 5문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5문제 안에서 실제로 어, 킬러급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물리는 3문제 정도가 있겠고, 2문제 정도가 준 킬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나머지 15문제는 사실은 지식형 문제들 또는 평소에 꾸준히만 하면 다 풀어낼 수 있는 것들,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15문제를 15분 동안 빠르게 풀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20개 중에 다만 이제 이 15개의 문제가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5개의 문제 중에 일반적으로 두세 개는 뒤쪽에 몰빵이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두 문제 또는 뭐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는 세 문제 네 문제 그렇죠 예 상대적이잖아 킬러냐 안 킬러냐는 상대적이야 어떤 학생들한테는 이번엔 킬러 문제는 한 문제야 어떤 학생들한테는 이번엔 킬러 문제가 한 다섯 여섯 개 있는 것 같아 이렇잖아요 이건 체감상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여튼 이렇게 난이도가 이, 섞여 있단 말이죠. 첫 페이지에도 어려운 게 나오기도 해요. 다섯, 여섯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좀 어려운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패스를 하면서 15분 동안에 문제를 풀어주는 게 매우 중요해. 내가 아는 문제들을 골라서 풀어내는 게 그리고 후반에 나에게 어려운 문제들을 몰아서 그중에 나에게 버거운 문제들을 빨리 제거를 하고. 1등급인 학생들은 사실. 두개 틀려도 잘하면 1등급이 나오잖아요. 그 2점짜리 두 개를 틀린다던가 또는 3점짜리 하나랑 2점짜리 하나를 틀려도 45점 정도만 돼도 1컷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스니까 물리는 그러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이가 내가 풀수 없는 나의 어떤 실력 상황에서 뭐 내가 평소에 2등급이다라고 하면 두 문제는 못풀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들을 빨리 제거를 하는 거지.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좀 버리는 거죠. 찍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까놓고 말하면 찍어야 되는 거지. 그거 이외 나머지 것들을 다 맞추는 방법 알겠죠? 자, 그게 되게 중요한데 초반 15분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하면 잘못 생각하는 게 문제를 빨리 읽으면 시간이 안 부족하니까 잘볼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음, 그게 아니에요. 빨리 읽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여러분 빨리만 빨리 읽으면 여러 실수만 나옵니다. 조건을 놓치고요.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물론 당연히.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이러면 얘기는 달라지지. 근데 빠르고 정확하게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읽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물론 그건 많은 연습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초반 15분은 제발 좀 천천히. 중요한 시험이니까 시간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빨리 읽는다. 아, 똑같을 거예요. 점수는. 또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천천히 꼼꼼하게 15분을 푸는데 응? 뭐 느린 느리, 느리 풀란 얘기는 아닙니다. <laughs>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웃음> 느리 느리 <웃음> 풀란 얘기는 아니고 어, 비교적 꼼꼼하게 읽어 달란 얘기야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조건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문제에서 틀리면 어떻게 해 앞부분에서. 그렇잖아뭐 킬러 문제는 어려워서 틀렸다 치더라도 앞에 쉬운 문제들은 실수로 틀렸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한 문제 한 문제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응? 자, 효율적인 패스 매우 중요한데. 응? 효율적인 패스. 초반에 문제를 꼼꼼하게 쭉쭉쭉 읽으면서 풀어 나가. 풀어 나가다가 어떤 것들을 패스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데. 세 가지만 딱 얘기해 줄게. 첫 번째, 문항 길이가 긴 거. 문항 길이가 긴 거. 실험 과정 문제 빼고. 실험 과정 문제가 두 문제 출제되죠? 전체 20문제 중에 실험 과정 문제가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20문제 중에 15문제가 합답형으로 나옵니다. 기억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섯 문제는 단답형으로 나오고 단답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예, 그런 것도 알아두도록 하시고. 이 효율적인 패스를 할때 실험 과정 문제는 풀어 나가도 돼. 문제만 길뿐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실험 과정 문제가 아닌데 8줄을 넘어가는 보기를 제거하고 보기 빼고 8줄 넘는 문제들은 한세 문제 정도 있을 텐데 걔들이 일단 어려워. 알겠죠? 걔들이 좀 어려워. 음, 그게 뭐 4페이지에 다 몰려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8줄 넘어가는 문제가 2페이지나 3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어. 2018학년도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16번의 뉴턴 역학이 어려웠죠. 그렇죠? 예, 맨 4페이지가 아니에요. 예, 3페이지인데 아주 어려운 게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는 분명히 4페이지에 어려운 게 있습니다만 앞쪽에도 있을 수 있다. 긴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문제를 패스를 좀 해주세요. 응? 뭐 8줄을 셀 필요까지는 없는데 <laughs> 8줄이 이제 초과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루엣을 보고 패스하시는 게 좋아. 초반 시간에안 푸는 게 좋아. 다 읽고, 막 해석하려고 하다가 어려우니까 패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초반 15분에 아는 것들을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문제들은 확률적으로 어려우니까, 긴 문제들, 빨리빨리 패스를 해. 나중에 풀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 패스해 주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는 상황이 세 개를 넘는 게 있어. 가나 다 그림이 나온다던가 표 안에 가나다라 이런 거 있는 거 있지. 알지? 전류 뭐 흐를 때 1번 도선 2번 도선 3번 도선 걔들이 전류를 어떻게 바꿨다. 그거를 1번 상황 2번 상황 3번 상황 4번 상황 이렇게 해주는 거. 5번 상황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 상황은 없고. 가나다라 가나다 이렇게. 상황이 세 개를 넘는 것들 있죠? 그거 패스하세요. 상황이 세 개를 넘는 게 무조건 어려운 거 아닌데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 마음이 좀 부족해서 빨리 풀고 싶은데 내가 앞으로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날 기다릴지도 모르는데 이거에다가 시간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압박감으로 느껴질 수 있단 말이야. 그 압박감을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는 빨리 패스를 하세요. 읽지 말고. 내가 말한 여기 패스는 그냥 보기만 하고 읽지 않고 넘어가라는 얘기야. 알겠죠? 세 번째는 재독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독해를 두번 해야 되는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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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영어랑 국어에만 독해가 있는 게 아니라 물리에 독해가 있죠, 그렇죠? 예, 문제의 길이가 길어지면 얘들의 이 개들이 원하는 그 요지를 빨리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지는 맨 끝에 나와 있어 몇몇 몇, 몇이냐, 몇 부이냐, 질량은 몇 킬로그램이냐 요지는 그거에 걸 찾아나가는 건데 그거랑 좀 다르게 읽어나가셔야 되는데 독해를 할때 조건을 놓치면 안 돼. 조건 한 문제의 조건은 적게는 없거나 조건이 없어. 없고 그림만 갖고 문제를 푸는 지식형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 물리는 그런 게 있잖아. 그죠 거기서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번 문제 같은 거 되게 쉽잖아. 뭐 원자력 발전, 발전 방식에 대해서 쭉 물어본다던가. 그렇죠? 기본 입자, 기본 입자 분류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슨 뭐 조건이 없어요, 그냥. 분류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류하는 거고 아는 거 그냥 확인하는 건데. 조건이 아예 없는 것도 있고 하나,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세 개가 있으면 그냥 킬러야 거의. 이 상황은 어뭐 가속도는 얘가 두 배고 동시 에 여기를 통과하고 두 번째 통과하고 세 번째 동시 에 통과하고 음?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조건은 a가 여기를 가속도 a로 움직일 때 얘는 여기를 그거의 세 배로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막세개 있는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c를 끊어지. c 끊어지니까 a는 l만큼 갔는데 b는 3l만큼 갔다. 그렇죠? 실끊었을때 그때 뭐 A의 퍼텐셜 감소량은 D의 퍼텐셜 운동에너지 증가량이 몇 배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들이 대단히 좀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 조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문제를 꼼꼼히 읽어야 되는데 그때 읽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무슨 소리지? 다시 읽어야 되는 재독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는 그 독해를 할때그 조건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조건을 그냥 멍때리면서 읽게 되면 그냥 계속 다시 읽어 이렇게 이렇게 예전에 그과거의 오토리버스라고 해서 <laughs>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대는 잘 모를 텐데 예전에 그 카세트 테이프 세대에 뭐 가면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거 있잖아 응? 요즘에는 뭐 휴대폰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반복해서 계속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것처럼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으면 안돼 그래서 한번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다시 읽어야 되는 상황 패스 이세 가지만 좀 지켜줘 이건 여러분들이 당장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일 모레 시험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 그렇죠? 초반 15분에 읽다 보니까 다시 읽어야 돼, 패스. 다음 문제. 다시 읽게 되면 집중력 떨어지지, 압박감은 더 증가하지, 더안 풀려. 세번 다시 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건 대부분 여러분 느끼잖아요, 읽고 아니고 읽고, 또또읽고 또 읽고. <laughs> 모르겠다, 다음. 세번 읽고 모르겠는 거는요, 한번 읽은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거 아예 못 느꼈어요. 문제 좀 풀다 오면 느낄 텐데. 세번 읽고 있는 건 거의 못푼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읽었어도 어차피 못푼 거였어. 패스, 이세 가지만 좀 패스를 해주면서 넘어갈 수 있잖아. 그렇죠? 이게 이제 등급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재독해하는 거에서 등급에 따라서 문항수가, 패스하는 문항수가 달라져. 어떤 애들은 한번 읽고 푸는데 어떤 애들은 두 번, 세번 읽어야 되는 예, 이런 문제들이 많을 수 있단 말이죠. 결국은 이게 되게 중요해한 번의 리딩으로 초반 15분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풀어나간다라는 거야. 한 번의 리딩으로. 알겠죠? 한 번의 리딩. 됐어? 그럼 잘 봐. 아, 조건이 많은 것도 한 번의 리딩으로 풀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하고 갈게. 알겠죠? 이거는 뭐 초반이나 후반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초반 후반을 떠나는 거야. 한 번의 리딩으로 푸는 방식. 끊어 읽기를 하셔야 돼. 끊어 읽기는 뭐뻔하죠 어, 맞춤 그 맞침표. 맞침표가 있는 곳을 끊는데. 끊어 읽으면 돼, 이렇게 끊어 읽어. 끊어 읽는 이유는 뭐냐면요. 끊어 읽기 전 문장이 조건이 있냐 없냐? 필요한 조건. 없으면 아무런 표시하지 않는다. 끊어질 거 필요 없다. 필요한 게 있어. 필요한 건 그림을 봐. 조건이 나오면 그림의 조건이 있거든요. 아시죠? 물리는 그림에도 조건이 있고 문제의 조건이 있습니다만 어, 그림에 있는 내용이 문제에는 100% 표시가 됩니다. 거의 100%다 문제에서 나와. 근데 문제에 있는 조건이 그림에 표시 안된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 그림이 없는데 문제에만 있는 게 있다고. 예전에 그 여러분 2017학년도 수능이 19번 문제가 불영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불영 문제 가장 많이 틀렸는데 그때 유턴 역학이 아니라 불영 문제를 가장 많이 틀렸는데 그때 물 부위를 추가로 붓고 물 부위를 추가하고를 못 읽었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그걸 말도 안 되는 답을 골라가지고 그게 가장 많이 틀렸던 거 아닙니까? 물 추가로 붓는 걸게 그림엔 없고 문제에만 있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제가 매우 중요 중요한 거야. 그림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실수를 줄이고 시간을 좀 어, 줄여서 한 번의 문제를 한 번의 리딩으로 풀려면요 그 조건들을 그림에 있는지 확인을 하다가 없으면 그림에 추가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추가할 건두개 아니면 하나 하나 아니면 두 개만 추가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쭉 읽고 그림을 확인하는 거지,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림에 그림이 없는 문제는 없어. 물리 문제는 그렇죠? 예, 첫 문제 중에 하나 뭐두세개 있을 거야. 거의 그림이 없는 문제가 없어. 표라도 있어, 표라도. 표도 그림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림에다가 조건들을 표시하다, 그 확인을 하다가 없으면 추가하고 그림에 그릴 수 없으면 밑줄을 그으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완전 히 여러분들의 체득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문제를 다시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알수 있어. 다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 다시 뭐 기억니은 디귿 같은 게 나오면 합답형이 나오면 기억을 풀고 니은 풀다 보니 다시 읽어야 돼. 다시 읽을 때 밑줄과 그림. 밑줄과 그림만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게 계속 연습해. 이거는 평소에 숙제할 때도 숙제할 때도 빠르게 풀 필요가 없어. 꼼꼼하게 읽고 밑줄과 그림만으로 풀수 있게 연습을 한다면 시험 보러 가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시 읽는 경우가 거의 없어질 수 있어.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오로지 문제 푸는 실력은 여러분이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오로지 실력 싸움으로 끝나는 거야. 내가 이 문제를 결국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냐 없냐 있지만 여러분이 푸는 스킬이 안 돼서 아는 문제를 못 풀고 시험 시간이 끝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 시험 망친 겁니다. 재수하러 가야 돼. <laughs> 삼수나. <laughs> 뭐 재수생들, 삼수생들 알게 있겠지만 뭐저 아시죠? 뭐저 아시잖아요. 저 재수생들, 삼수생들 얼마나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지, 그렇죠? 예, 항상 이렇게 보듬어 주잖아요. 뒷사는 거 아니에요. 자 여튼 밑줄과 그림만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게 그두 개로 해결할 수 있게 꾸준히 노력을 하시고 이거는 어, 임박한 시험에서 한번 뭐 시험에서도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해 보세요 응, 해 보세요 실력이 있는데 저, 이 시간에 대한 이 구조화를 잘 못해서 어, 점수가 안 나왔던 등급이 안 나왔던 학생들이 이 방식을 쓰게 되면 1등급 정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안 올라갈 수도 있어 왜 이런 스킬은 이미 있었는데 실력이 없었거든 <laughs> 문제는 빨리빨리 빨리 읽고 독해도 잘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 있어 자기 자기도 모르게 돼 있는데 <laughs> 실력이 없으면 안 올라가 실력이 있는데 에, 이런 스킬이 없었으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꽤 많을 거야 여러분들 자 후반 15분 자 15분 정도가 되면 처음에는 이제 좀 시계를 좀 보면서 처음 연습을 좀 해야 돼요 15분이 지나면 남은 문제를 세, 세. 수세기, you know? 남은 문항을 수세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laughs> 이런 말까지 해야 돼? <laughs> 유치원생들 무슨 동화책에 수세기 동화 뭐 이런 거 있는데 남은 문항 수세기, 알겠지? 꼭세 대충대충 좀 풀지 말고 초반 15분과 후반 15분을 구조화하라고. 그래서 15분까지 여러분들이 쭉 해서 20번까지 가고 20번에, 19번, 20번은 기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패스를 하게 돼. 다시 읽어야 될 거야. <laughs> 그렇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물론 자신이 있으면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19번이 쉽게 나오기도 하니까 2018 수능은 19번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됐죠. 유턴 역학인데 실이 끊어진 전후의 그래프를 줬잖아. 아, 쉽게 나왔단 말이야. 후반 15분 남은 문항 수를 센 다음에 3분당 한 문제를 계획한다. 푸는 거를 알겠죠? 야, 3분당 한 문제이면 사실 후반 15분 동안에 다섯 문제를 푼다는 거잖아. 다섯 문제. 선생님 그러면 초반 15분 동안에 15문제를 다 풀고 후반 시간에 다섯 문제 풀면 뭐다 맞겠네.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초반 15분에 15문제를 풀라고 한 거지 모두 다풀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5문제를 풀 풀면 좋다라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갔을 때 2, 3등급 학생들은 15개를 풀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13개, 12개 정도 풀어요. 남은 게한 일곱 개될거 아니야. 그래서 일곱 개나 여덟 개 남았다 하자. 그 중에 삼분당 한 문제로 계획한다. 계획이라는 거는 꼭 지키는 계획은 아닌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조금 어, 의미가 좀 다른데, 마음을 먹으라는 얘기야, 마음을. 멘탈이 중요하다고 했지, 멘탈. 멘탈. 어? 이 마음 먹기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풀어나겠다라는 가 의지를 갖고 그걸 뚝심있게 밀고 나가는 건이 멘탈이 매우 중요합니다. 멘탈이 매우 중요한데 그걸 내 마음먹기, 계획이라고 한 건데 못풀수 있지만 계획을 그렇게 잡으라고. 그거 매우 중요한데 다섯 문제. 그럼 다섯 문제인데 여덟 개가 남은 사람들은 세 개가 더 있잖아요. 세 개는 버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어야 후반 15분을 여러분이 어리버리 되다가 아, 문제를 못 풀고 끝나는 경우. 여러분들이 막 허, 허, 이러다가 못 푸는 사람들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막 너무 막 긴장한 것 때문인지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데 긴장한 게 아니라 이걸 다 풀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마음가짐을 갖기 때문이지. 남은 시간 동안에 여덟 개를 다풀 것이다. 알고 보니 그런 애들은 대부분 3등급. 뭐 4등급 이런학생들은 여덟 <laughs> 개를 다풀 필요가 있냐? 내는 현재 3, 4등급이야. 근데 여덟 개다 풀려고 해. 1등급을 맞겠다는 건가요? 아, 시험보다가 실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시험보다가 실력이 향상되지는 않으니까 마음을 그 좀잘 먹어, <laughs> 알았어? 예, 세 개를 버릴 수 있다라고 마음을 잡으라고 좀삼 등급 세개 버릴 수 있다, 다섯 개다 맞았어. 앞에 거한 열두 개다 맞고 다섯 개 맞았어, 열곱 개 맞았네. 열두 개 열일곱 개 맞으면 열곱 개 맞으면 2 등급 무슨 말인지, 열곱 개 맞으면 뭐 확실한 2 등급이잖아. 3점 3점 3점이라고 해도 41점이잖아. 41점이면 거의 요즘에 물리원은 2등급 나오지 않습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버릴 수 있다라는 이 멘탈 마음가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섯 문제를 풀겠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풀어나가겠어? 무엇을 버릴지를 빨리 문제를 다시 풀어가면서 나오를 풀겠죠. 풀 풀어가다 오면 이제 아못 풀겠다라는 걸 빡빡 버리면서 가는 거예요. 알겠죠? 빨리빨리 버려. 버릴 생각을 안 하면 여러분이 어려워도 잡고 있으려고 해. 그렇죠? 어려워도 아 이거 못풀것 같은데 그렇지만 다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잡고 있게 되면 그 문제들 때문에 다른 문제들, 네가 실제로 맞출 수 있었던 나에게 적합한 문제를 놓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 문제를 풀기 시작하고 막힌 문항을 풀어 나간다라는 얘긴데 아까 못 풀었던 것들 풀어 나가면서 아주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버림의 미양.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 그건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야. 버림의 미양. 막힌 문항. 다시 읽는데 재독해가 아니라 재재독해를 해야 되는 거야. 막 읽, 읽, 다시 그냥 버려. 후반부에도 문제를 계속 다시 읽게 되는 그런 음, 상황을 만드는 문제는 나한테는 맞지 않는 문제. 못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린다. 알겠죠? 긴 얘기 안 할게. 이것만 지켜줘. 나머지는 여러분이 뒤처리는 알아서 하잖아. 그렇죠? 5분 남았을 때 마킹을 시작하고 어, 했더니 뭐 3분 남았다. 3분 마킹 시간이 실제로 30초 안 걸립니다만. 어, 제 부분에서 해봐. 마킹 시간 30초 안 걸려. 그러니까 마지막에 1분 남겨놓고 마킹하는 애들이 예, 뭐 마킹을 못해가지고 어, 망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런 애들은 사실 멘탈이 있는 애들이야. 1분 남겨두고 마킹을 시작하는 건좀 깡이 있는 거지. 사실은 조금 더 전에 하는데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런 애들이 실수가 더안 나와. 마킹 실수가. 여튼 실제로는 마킹 시간은 뭐 넉넉히 잡아서 30초면 쭉 마킹은 돼요. 자 여튼 마킹 모항들을 이제 풀어나가다 버릴 것들은 버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남은 한 문제가 남았다라고 하면 뭐 여러 번 읽든 말든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하세요. <laughs> 한 문제 남았는데 시간이 한 3분 남았어. 그럼 뭐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야. 그건 뭐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것이고 저는 그 전까지의 상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알겠죠 이건 평소에도 연습하면 좋을 텐데 제가 일반적으로는 9평 전쯤에 한 번씩 15 15 실전 풀이법이라고 해서 캐스트를 매년 올려주고 있는데 올해는 좀 여러분들 6평 전에 조금 더 빠르게 좀 도움을 받게 하고자 이 말씀을 드렸고 좀더 상세한 것들도 있지만 그것들은 이제 뭐 실전에서 연습을 하는 거니까 실전 어뭐 강좌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연습만 해줘도 꽤 도움이 많이 되고 그거는 평소에 과제를 수행할 때도 해줘라. 그리고 하나 팁 하나만 알려 주고 끝낼게요. 찍기 팁? 저는 뭐 찍기라는 게 무슨 뭐 연필을 잘 굴려라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뭐 찍는 게 사실 안 돼. 그죠? 오지 선다에서는 당연히 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두 개를 알았는데 두 개를 아니까 정답이 1번 아니면 4번이야.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찍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거 말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어, 개수 세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답의 경우의 수 이거 <laughs> 모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현장에서는 가끔 얘기하지만 어, 온라인에서는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아가지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물리라는 과목은 말이야 물리 원이든 투든 마찬가지. 다른 과목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제가 다른 과목의 개수를 세본 적은 없으니까. 정답의 경우에 이게 뭐냐면 1번이 몇개 2번이 몇개 3번이 몇개 이렇게 개수가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게 444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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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로 돼 있는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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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4개 2번 4개 3번 4개 4번 4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정답이 맞는 정답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시험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습니다. 있어요. 이거는 근데 체감상 20%가 안 돼요. 거의 10% 겨우, 10%, 20% 타인데, 생각보다 매우 적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개수 센 다음에 안 풀리는 거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맞추려고 하잖아. <laughs> 20%가 안 돼. 응? 다시 와봤어. 물리원이라는, 물리투라는 과목이 따로 나온 다음 다시 와봤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어차피 찍는다면 확률 높은 것으로 찍어야 되니까. 그럼 어떤 게 맞냐면요.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1번 모색에 뭐35 3, 35 4 어? 또는 35 444. 44435라고 4, 4, 하죠. 그렇죠? 요런 식. 요런 애들이 대부분이야. 요두 가지 케이스가. 네. 이게 이제 80% 이상이에요, 이게. 이게 80% 이상이라고. 즉 35354나 35444. 물론 이건 순서 바뀔수 있습니다. 뭐 1번이 5번이 세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요게 대부분이야.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구성이 된단 말이야. 평가원 시험은 알겠죠? 예. 뭐 1류를 들게 되면 작년 수능 문제를 한번 볼까요? 2018. 2018 수능 같은 경우. 수능 같은 경우는 1번이 다섯 개. 53345. 53345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35354 35354 35354요요요거의 정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뭐 작년 6평을 한번 볼까요 6평 여러분이 지금 6평이 임박했을 테니까 작년 6평 같은 경우는 5개 3개 4개 4개 4개예요 그러니까 얘는 안 나왔어 작년 수능하고 어 거의 보기가 좀 힘들어 초, 초 요즘 들어 점점 더 줄어들어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란 말이야 이런 식이라는 거지 그러면 잘 봐봐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주고 있냐면 찍기의 기술이라고 했는데 사실 찍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laughs> 이거는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 수능이나 육평에다 이런 식으로 평가원 돼 있단 말이야 이거는 거의 희박하고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뭐 1등급 거의 순위야 하나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하나를 찍어야 되는 상황인데 요게 만일 4개인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를 찍어야 돼뭘 찍겠어요. <laughs> 뭘 찍겠습니까? 네, 1등급이야 평소에 그래서 하나를 하나 다 나왔는데 찍어야 돼 지금 시간 1분밖에 안 남았어 찍어야 돼. 그러면 5번은 아닐 거야, 그렇지? 여섯 개인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의 정답이 여섯 개번 나오진 않아요. 알겠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아니다. 5번이 아니면 무엇이든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1을 더해도 35 35 4구요. 여기에 1을 더하면 35 44 4예요. 알겠죠. 여기에 1을 더해도 35444, 여기에 1을 더해도 3 5 3, 5, 4 4개 중에 정답이야. 알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1등급에서도 물론 이게 다 맞았다는 가정하에. <laughs> 다 맞았다는 19개가 얘가 정말 잘 풀어갖고 다 맞았다는 가정하에 찍을 때 4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미만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찍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 안에 틀린 거 있다, <laughs> 그렇죠? 이 안에 이 틀린 게 있어. 만약 이게 내가 두 개, 두 개를 <laughs> 못 풀었어, 이렇게 됐어. 뭐 어떻게 찍을 겁니까? 아, 뭐 얘는 아니겠죠, 그렇죠? 이 정도, 이 조, 도움은 이 정도야. 아, 다섯 개가 나온 게. 근데 두개 정도 못푼 애들은요, 어쩌면 이 안에 틀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laughs> 그게 이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laughs> 요 안에 틀린 게있어 사실은 이게 네 개고 하나는 딴데 있었던 건데 얘를 기피한 거지 내가 이거를 찍었어야지 하나가 맞는 건데 찍지 말라고 이렇게 개수 세지 말라고 알겠죠 개수 세는 게 의미가 없어 삼사 등급 학생들은 이미 그게 푼거 안에 푼거 안에 잘못 푼게 있고 최상위권 학생들도 내가 일 등급이다라고 하면 그냥 한번 뭐오 번이 다섯 개가 있는 것들은 피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요 또 어차피 네개 중에 하나야. 개수 세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알겠죠 특히 뭐 3등급 미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 경우에서는 얘들이 많다 그냥 마무리할 때 그냥 간단한 팁으로 좀 끝내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건 뭐 6평 직전에 많이 보겠지만 6평이든 9평이든 수능이든 평소에 여러분의 실력 향상과 멘탈 관리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험에 임할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조화를 해서 풀어야 될지 평소에 연습을 하시고 이번 캐스트 내를 보시면요. 모의고사라고 한다면 모의고사에서는 한 번쯤 어느 정도 생각해 볼수 있잖아. 그 초반 15분에 내가 풀어 나갈 수 있는 것들 쭉 풀고 패스할 것들 좀 패스하고 이런 것들 연습해 볼수 있으니까 한번 적용을 해 보시고 자기에게 맞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나에게 맞는 것을 느껴진다라고 할 경우엔 연습을 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 선배들은 꽤 많은 도움을 받았던 학생들의 에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풀이법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켜 봤어 거의 뭐 제가 2006년 7년 정도부터 어 학생들한테 재수생들 그 당시에 이제 수업할 때부터 제가 애들한테 연습을 시키고 계속 모니터링을 했고 그걸 갖다가 약간씩 보완하고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고 적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평 잘 보시고요 6평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들을 수능까지, 수능까지 뚝심있게 밀고 갈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민웅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